사전이 공연을 한 것은 6.25 사변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기 오늘은 몇대 사자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준비하신 음식을 같이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없다고 그러는데 없으면 더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음식상 너무너무 잘 차리셨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서 애쓰시는 두 분의 며느리 그리고 한 분의 남성 셰프께서 애쓰셨 아버님, 세상에 목사님 오셨으면 참 좋아 하시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서 성행하는 동안 우리 할머니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옛날 고향 생활하시면서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 같이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의 삶 고향은 꽃피는 산꽃 호수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네. 애기들한테는 당연히 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가 이는 네. 아직 생소합니다. 아, 그러니까. 할머니. 아,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럼 애기들이 여사님이라고 할 수 없죠. 애기들이 볼 때는 할머니. 아, 근데 애기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나. 우리 사랑하는 데는. 오늘 보니까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것이 쭉 모토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귀한 덕담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머니 퇴신을 맞이해서 무궁화 또 이렇게 공연단이 모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70 무궁화꽃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사회봐주신 우리 전지 아나운서님 네. 우리 한번 박수로 뜨겁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기도.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지난 79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강건케 해주시고 자녀손들 잘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한 여생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막내님이 오셨는데 저 국가대표 선수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기 우리 어머님 생일 축하하시러 여기 오신 그 친지분이든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친척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버님들이 다 이 말씀을 다 준비해가 주신 것 같아요. 참 말씀들을 잘 아시죠? 자, 우리 정말 주 안에서 가와만 선용되시고 늘 이 가정이
아, 정말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받는 가정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